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염려의 시대, 두려움의 처방전입니다. 북한이 원폭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 최근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 1월에 4차 핵실험 당시의 위력은 6킬로톤이었는데 이번에 핵실험의 위력은 10킬로톤이 될 것이라는 이 국방부의 전망이 나왔고, 미국의 핵실험 전문가는 최소한 20에서 30킬로톤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가 다소의 그 차이가 나지만 이번에 핵실험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경주 인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미세한 진동이 이어지는 이 관측 사상 그야말로 최대 규모였습니다. 지진에 놀란 경주나 부산 또 이 울산의 시민들은 아파트 밖으로 뛰어나와서 대피를 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 K모 씨는 아파트 38층에 살고 있는데 건물이 흔들려서 두려웠고 아이들 셋을 감싸 안고 바닥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도 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에는 이 북한 핵이 지진의 원인일 수 있다, 또 북한 핵실험 규모가 커지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북핵과 경주 지진을 연관시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 전문가들은 경주 지진은 북한의 핵실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환경적으로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납니다. 바이블에서 말하는 이 말세란 넓은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말세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 시기를 말하는데, 말세지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과학 문명의 발달로 편리해졌지만 전쟁과 핵무기의 개발은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의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때문에 하는 것이고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직 10%만이 현재의 일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도 될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란 자기를 의지할 때 생기는 필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이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시편 56편에 다윗의 선포를 여러분의 선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이 담대한 선포가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전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려움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두려움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소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높은 장소에서 바닥을 내려다볼 때 느끼는 공포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절단입니다. 신체의 일부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인체의 기관이나 자연적인 기능을 다른 존재에 의해서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 상실입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마비되거나 또 제한되거나 갇히거나 또는 덫에 빠지거나 묻히는 것과 같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리인데요. 버려지고 또 거부되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갈망의 대상으로 또 존중의 대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창피함 또 수치심 같은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게 만들고 또 자아를 위협합니다. 이것은 자아가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거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단지 자신의 감정이나 정보로 수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두려움의 원인을 명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여러분의 삶을 크게 황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의 보고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우리들이 무한한 잠재력의 보물창고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네, 이 두려움은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꽁꽁 묶어버려서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잠재력 마비에서 더 나아가서 두려움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 릴레이션십을 파괴시킵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두려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면을 쓰고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진실된 감정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을 방해합니다. 21세기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해일,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이 외부적인 공포는 물론이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불안까지
사람들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정신의학 교수이자 뇌영상과학자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필레이 박사는 두려움은 행복을 방해하는 두뇌의 나쁜 습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할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성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극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불안의 원인은 문제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고 적음에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깊은 회의와 긴장, 그리고 불안과 공포의 이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때에도 주님은 믿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늘의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중에 두려움이나 불안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늘의 평화를 얻는 비결입니다. 기도할 때 정신적인 갈등이나 번민은 모두 사라지고 평안과 능력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평안과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헌신과 또 봉사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은 헌신과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봉사할 때에 두려움이 없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움과 같은 말입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위기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갈림길인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자에게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 나는 도전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공산치하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언제 피를 토하고 죽을지 알 길이 없을 때에 성경 말씀을 조용히 펼쳐들었습니다. 그때 성경 속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 나왔습니다. 야, 이게 왜 365번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 1년이 365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읽다가 보니까 366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1년이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왜 366번이 나옵니까?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윤년도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해 2월달이 29일이라서 366번이 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 개의 손잡이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 또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손잡이를 잡을 것인지에 따라서 하루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을 모두 떨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결정입니다. 두려움에서의 해방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인간은 본래의 출처인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문을 연 것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다음이었습니다. 신념을 가진 자가 의심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이 성취합니다. 믿음이 확실한 자가 흔들리는 자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에 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과 사랑의 추진력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때입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